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바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로 뭐 특별히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발표 순서대로 지정 토론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로어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영준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홍기표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5분 정도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홍기표 선생님 큰 박수로 좀 맞아 주세요. 예, 홍기표입니다. 제가 그 종합토론이 아닌 그 지정토론이어서 아마 그 역사 쪽 우리 전영준 교수님의 이제 논문에 대한 이제 그 토론 주제를 이제 받았습니다. 읽겠습니다. 본고는 제주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제주 역사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탐나 천년, 제주 천년의 역사라는 논제에 이미 논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독립국 탐나사, 그리고 또 한반도 중앙정부의 영향력 하에서의 제주사로 구분짓고 논지를 전개하는 게 이제 그것입니다. 이 점은 향후 제주사 연구 토대가 될 중요한 시대 구분의 잣대이고요. 이미 논자뿐 아니고 토론자를 비롯한 제주사 연구자들이 항상 주목해왔던 지점입니다. 본고는 근현대사를 제외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정근대 제주사를 간략히 언급하며 그 속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탐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에서 고대사에 이르는 시기에는 고고 유물의 분포, 문헌에 등장하는 삼국 및 중국, 일본과의 대외 교류를 통해서 독립국 탐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독립국 탐나의 위상이 점차 격하일로에 이르는 과정을 해설하며 그 속에 투영된 제주의 상황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즉, 군현의 지방행정 단위로 격화된 탐나국과 삼별초민 몽고 영향력 하에서 탐나의 존재의 의의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확고한 중앙집권 체제 통치하 지방화한 제주의 실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목이연의 삼업체제, 읍성진성의 구축, 지방관 파견, 출륙금지령, 유배 등을 통해 변방으로서의 지방이라는 제주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 그 필자의 논거는 탐나와 제주의 역사라는 주제에는 합당한 듯 하나, 그 속에서 탐색 가능한 제주 역사의 정체성 부문 분석이 다소 미흡한 듯 느껴집니다. 물론 필자도 결론에서는 섬, 산, 바다라는 공간적 요소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자아의식과 주체성의 확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누름 문화, 존양정신, 공동체 문화 등 강고한 공동체성의 유지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론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와 분석이 다소 미진한 듯합니다. 때문에 이제 5가지 논점을 제시해서 오늘 전영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상 탐나 위상을 조명할 때 당대의 시각이 아닌 마치 오늘날 시각에서 지리적 여건상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핵 또는 거점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묻습니다. 탐나가 당시 해상교역 또는 교류의 거점이 되려면 문헌 내지 유적 유물을 통한 실체 조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연구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일정 역할 수행 정도로 표현하는 게 객관적 실체에 더 가깝지 않나 보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논자는 탐나국의 정원을 군의 설치로 봐서 고려 숙종 10년, 11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종 이후에도 탐나의 반독립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방관에 파견되지 않았고
성주 왕자가 여전히 탐나 지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송여진 등과 함께 방문을 바치는 외국 대우 지속 사례가 의정 때도 이제 한번 출연합니다. 따라서 현으로 호칭이 바뀌고 탐나 현령이 파견되는 의정 초부터 사실상 탐나국의 종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의종 이후에도 지방관 수탈, 제주민 반란, 그리고 삼별초 항쟁 및 몽고 간섭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탐나국의 종원 또는 탐나의 고려 편입과 같은 주제는 아직도 학계 논의 정립이 좀 안 된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은 삼별초 항쟁 전후 제주민의 인식으로 고려 관군에 대해서 반정부적 그리고 삼별초에 대해서는 해방군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논지 전개가 의종 때부터 지방관 파견, 지방관과 빌붙은 토착 지배 세력의 수탈, 그리고 삼별초 대항 관군의 무리한 노역, 환해장성 축조 등을 예로 들고요. 제주민의 반정부적 인식 고향이 결국 삼별초를 해방군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해서 정연한 논리를 좀 갖춘 주장으로는 보고 싶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대목 과연 삼별초를 해방군으로 인식했다는 제주민의 표현은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김수 아들 김태현 묘지명에 등장하는 그 한자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선비사가 아니고 흑토자입니다. 토인 자적 중과 불사의 기록을 좀 확대 해석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이때의 토인은 제주민 일반을 뜻하는 용어인지 아니면 토착 지배 세력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점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못된 관군이든 삼별초든 제주민 입장에서는 외래 세력의 유입이고 제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주가 그들 대립의 현장이 되어 결국에는 제주 역사에 고통을 안긴 시대가 아니었나 로 보는 게 저의 입장인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넷째, 역사 속 제주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논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즉 제주의 정체성이 반드시 근대성과 직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영준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그 논의를 좀 확대시켜가고자 하는 논지 전개가 본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설만 제시한 채 논거에 대한 내용 제시가 본론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싶고요. 토론자는 여기에 주목해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대성이 오히려 제주 정체성 탐색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고 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누구나 인류 역사의 계기적 발전 단계 한 번쯤 접하셨습니다. 접하게 될 겁니다. 역사를 이 그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부족 연맹체 사회로 고대 국가 성립과 발전 중세 봉건제 국가 근대 시민 사회와 근대 국가란 도식 잘 아실 듯합니다. 특히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때 탐나 역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율령 반포와 관등 체제 수립 또는 고등 종교와 사상의 전례 및 수용 이런 주제를 우리 탐나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해서 이제 탐나 관련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결국 섬이라는 제약적 자연환경 속에서 섬 사람들이 구축해가는 사회발전 단계에 대해 다른 접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그 내용에는 국가와 민족의 탄생과 발전, 또 생산력 증대와 자본 논리와 같은 이른바 이제 근대성 산물이 탐나 역사 연구에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선생님의 입장이 어떤가 듣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사실 규명과 관련해서 사소한 이야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270년 9월 삼별초 입도 이전에 관군 도래할 때 김수의 그 관직이 영안부사로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김수의 관직은 영광부사입니다. 고려사 및 당시 묘지명
또는 신전동궁여제 승남 등 10여 종의 사료에 김수혜 관직은 영광군의 지군사 또는 영광부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전료와 동사강목에만 영암부사라고 소개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민족대백과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그리고 또 두산백과에서까지도 김수는 영암부사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영광군과 영암군은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지지서에 별개의 군현으로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 김수와 관련된 인물 소개는 동궁여제 승남에 살펴보면 영광군에서 소개되고 있지 영암군에서는 김수와 관련된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 요 한 가지 그래서 저는 후대 사료의 오기로 보는데 선생님의 입장은 어떤지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 호칭의 문헌상 최초 등장입니다. 선생님은 고종 10년 1223년부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사에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최초의 제주 용어의 사용은 1229년입니다. 관직명으로 제주 부사를 확보했던 그 최자는 고종 21년 1234년입니다. 제주 호칭의 등장 그 시점을 통상 이제 고종대로 보는 게 옳을 듯한데 선생님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그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 토론자 측에 하나 또 사회자 측에 하나 쓰고요. 이 발표자 측에 하나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토론하신 분의 토론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분 토론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표 선생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질문과 논평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영준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그 첫째 질문에서 이제 중액이나 거점 이런 표현은 현 시점에 표현인 건 맞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 썼던 분은 누구냐면 그 윤명철 교수님이 이제 동아지중해라는 표현을 할 때 2013년에 썼던 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 대해서 이제 제주를 이제 지중해 그 동북아시아의 바다를 놓고 지중해처럼 생겼고 그래서 제주는 거기 가운데 있으니까 중해이다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창겸 박사님이 또 그걸 수용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쓸 때 좀 거부감이 있어서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엊그저께 글을 쓰면서는 그냥 수정 없이 썼는데요. 저는 중액이나 코어 이런 표현은 잘 안 하고 터미널 거쳐갔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나라나 신나라의 이제 화폐가 발견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 교육의 중심지였다면 한나라나 신나라 화폐가 왕창 나와야 되는데 18점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무역의 중심축에 있었다라고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썼습니다. 사실 이 원고 쓰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근대성, 제주 정체성 이거 두 개 놓고 정반대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7시간 만에 썼어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써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고들을 참고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좀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뭐냐면 그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보면 문종 2년에 탐나에서 이제 그 공문을 바치면서 이제 그 항복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종은 그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해서 이제 경기만 하고 해상권을 제해권을 이제 잃어버리죠. 그랬는데 백제는 특히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가 깊은데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해양 루트를
제주를 통해서 이제 탐나를 통해서 얻었다라는데 이제 요거 문장은 굉장히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로 이제 그 탐나라는 그 명칭이 이제 없어지는 시점에 복속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고 간섭기에 있었던 탐나 제주의 그 칭호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원나라의 의도적인 이제 술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제 탐나를 독립국가였으니까 빼내서 이제 한반도에서 분리시키겠다는 의지고 고려 국왕들은 이제 다시 복속시켜서 제주라고 해서 이제 한반도의 영역을 이제 강화시키고자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꼭 그 몽고 간섭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탐나라는 용어가 이제 사라지는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말씀 중에 이제 그 박물로 바치는 외국 대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이제 팔관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팔관회는 주변국의 이제 의례 행위 자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팔관회하고 관계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광연이 파견되는 시점이 1150년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본론 얘기 잠깐 얘기했지만 1168년 양서인환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단위별로 계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관계돼서 볼 때 그 한파돌에서 나왔던 고뇌천 명 이제 기화의 도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고뇌천명 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항파돌이 토성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은 1271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무렵이었다고 하면 이 고뇌천이라는 기화가 이제 토성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뇌천이라는 촌명을 가진 기화가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깨져서 토성 만들 때 재활용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뇌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 고뇌라는 촌명,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이제 대다수 알고 있는 이제 그 촌명들이 있어 각지, 고뇌 뭐 이런 데가 전부 고려 때 만들어졌던 지명이거든요.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을 차용해서 쓴다고 본다면 탐나국의 종원이라는 것은 이제 탐나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지는 그 시점을 봐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도뇌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면 완벽한 정치적 복속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속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제 쓰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군이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본문에 그게 있었습니다. 고려사에도 나오는데요. 그 지방관하고 더불어서 이제 토착 지배세력의 수탈 뭐 이런 얘기하고 연관되는 건데 15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뭐 홍한섬과 뭐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문장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시대부터 이제 엄밀한 의미의 토지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과 있고 그다음에 1391년 과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0년대 직전법 나오고 관수강급제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제도의 근간이 이제 전시과인데 이 전시과는 경종 때 만든 975년에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전시과를 딱 제정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삼한을 통일한 태조 왕건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은 역분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인 일반 정의 개념은 16살이고 이렇게 나와요. 16세이고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정의 개념이 그렇고 세금을 수취했을 때의 기준점도 16세하고 60세. 군인 이제 직업 군인들도 이제 딱 정년퇴직하는 시점이 16세 이상 60세 이하 이렇게 정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려사의 헌법처럼 질서적으로 정리되는 것들을 지방관이 15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얻어진 내용들을 수탈을 한다면 결국은 파견된 지방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탐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탐학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 뭐 탐나인들은 이에 대한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고려하고 제주의 관계는 조공을 바친
그런 조공과 책봉 이런 개념이 동아시아 질서죠. 그 안에 있었을 텐데 통상적으로 조공은 식년 조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이 조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복속이 되면 상공으로 바뀝니다. 해마다 가야 돼요. 해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생산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15세로 낮춘 데다가 그걸 상공으로 돌렸다라는 것 자체는 수탈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삼별초를 해방군 일시적이지만 해방군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같은 전공이라서 그리고 이제 김수 장군의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저는 이게 제주문 일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근대를 구분하는 잣대 뭐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적인 질서라는 것을 이제 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동아시아적 질서 중에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유사가부장제 사회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 가는데 유사가부장제도 따지고 들어보면 유학적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좀 더 중화적인 관점에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았던 그 국가의 단계로 갔을 때는 이렇게 평등,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눈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까지 끌고 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대 개념으로 해서 계급과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대 구분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대 국가의 윤령, 뭐 사상, 종교의 수용 뭐 이런 등등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존재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근데 존재함은 발굴한 그 유물 유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이제 여말고 고려 말 조선 초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를 다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윤령 반포나 관등이 이런 것이 꼭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문헌상의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것들을 이제 고고학의 의지에서 기대해서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 장군의 이제 영안부사 아 이거는 제가 김수 장군을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원고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고민을 하겠는데 제도 고민하면서 좀 괴로운 건 뭐냐면 제가 본 자료에서는 전부 영안부사로 봤거든요. 이제 본게 이제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뭐 가깝게 보면 디지털 제주시 문화 대전이라는 그 세트가 있어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거기도 보면 영안부사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김수 천하오름 가면 김수 장군 묘역이 있어요. 박묘가 있는데 그 박묘에 가서 묘비를 딱 읽어봐도 영안부사라고 나옵니다. 그 묘비는 분명 십중팔구 그 집안에서 썼을 텐데 비석을 만들었을 텐데 이건 어떤 의미지? 갑자기 이제 이 영안부사라는 얘기를 듣고 영안과 영안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놓친 자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1223년은 제가 이제 잘못 썼습니다. 고종 16년 1229년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고종 21년인 1234년 이때 나오는 이제 제주부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아니고 1244년 고종 31년 노효정 부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제주 또는 이제 탐나 저 같은 경우는 탐나인데 탐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시대 발전 시대 구분법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제에 맞게 반드시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 여러 이제 김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키나와 관계라든가 그 타국의 사례들을 좀 찾아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키나와는 한 서너 번 다녀왔거든요. 저는 오키나와에 뭐 누군가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찾는다고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지적해 주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치밀하게 공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탐나국의 실체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따 휴식 시간이나 우리 만찬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치환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김진선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탐나문화연구원에서 난민에 관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김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치환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앞서 발표하시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천천히 내용을 잘 짚어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뭐 요약이라든가 뭐 코멘트를 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등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정체성과 근대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대성이라고 했을 때 근대성이 꼭 문제이다라고 지적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정립시킨 것이고 주체가 정립됨으로써 부득이하게 타자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타자화에 따른 일련의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제주를 소비되는 공간 혹은 소비되는 대상으로 타자화 시킨 것도 이제 근대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발표 이제 끝에 가서는 오히려 그걸 이제 전복시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힌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발표문 이제 초반부에서부터 이미 한국을 이제 주체로 놓고 제주를 타자로 놓은 것이 아니라 제주 탐나 이 공간을 주체로 보고 한국을 타자로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타자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서의 제주로 접근하는 방식 그 인식의 전환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근대성의 문제들에 대한 언급들 있었지만 제가 좀 더 이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동양적 사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본성하고 연결시켜서 사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성은 본래부터 고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그것 그대로 이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적인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로부터 제주의 전체성 역시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재구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적으로 이 섬이라고 하는 것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 탐나의 천년과 제주의 천년 그리고 현재의 제주가 계속해서 이제 연결 지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누가 우리에게 그걸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고하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 문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추국을 가지고 동일성을 근거로 해서 탐나와 제주 현재 이 제주 이 현실을 이제 연결시켜서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을 통한 정체성의 어떤 접근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발표문 이제 끝 부분에서 이제 제기된 것인데요.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래된 미래의 시간과 장소를 재현하는 실천의 장으로서 이제 제주가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탐나의 천년의 기억이 현재적으로 재해석되기에 탐나는 과거의 유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재구성되고 재현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무엇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현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듣고 싶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앞서 말한 이제 탐나의 잃어버린 기억에서의 어떤 독자성에 좀 더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혹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가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발표하신 김치환 선생님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집 84쪽에서 86쪽까지의 토론문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요약문을 작성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가져와서 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정도로 우리 김진선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생태주의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제 주로 과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에 의해 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것이 수정될 수 있고 재구성될 수 있고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방식으로 시간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현재적인 것에 의해서 과거가 재구성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다시 바뀌기도 하는 어떤 그런 가역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의 정체성을 산업화 근대화가 되기 전의 대한민국 혹은 조선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섬 또 혹은 한반도의 고대를 유지하고 있는 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내륙지방 사람들, 한국 사람들, 육지 사람들의 소비 혹은 구미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의 정체성이랑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일종의 상징 조작이라고 보시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주하고는 전혀 무관한 형식으로 다시 재구성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육지에서 오신 전문가들에 대해서 제주 주민들이 도민들이 약간 불편해하고 또 혹은 아니면 전문가들이 제주 도민들을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주에 관련되는 이야기만 하면 전문적이고 말고를 떠나서 제주 도민들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부분이 제주 정체성으로 확실히 재구성되고 확실히 그것이 부각될 때 모두의 김상엽 제주연구원장님이 청와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극찬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의 50%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50%에서는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필요 여하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상통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발굴해낸 정체성과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선도성이 드러나는 거지만 지금 타자가 우리 보고 선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식민성 내지는 주변성, 변경성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반성이랄까 혹은 아니면 우리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치환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서 또 새로운 문제 제기도 해 주시고 그러시네요.
자, 우리 이것으로 일단 예, 그 두 분의 토론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홍기돈 선생님께서 김수열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홍기돈입니다. 저는 이제 김수열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다른 두 선생님 발표도 재미있어가지고요. 막 질문거리가 막 생겼는데 그 이따 조금 있다가 하면서 조금 덧붙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토론의 나선자로서의 난감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자께서 자신에게 제주다움을 일깨워준 작가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쓰셨습니다. 물론 이제 소개되는 한 분 한 분이 3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이제 역사 철학 이쪽에서 해주셨는데 이제 제주 문학의 자존심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참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토론할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 이분들한테 제주다움에 대해서 일깨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논의가 전개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 논의가 조금 이제 주관적으로 흐르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문충성 시인의 제주 바다를 말씀하시니까 거기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고 어떤 원초적인 어떤 느낌들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송당본풀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송당본풀이에서는 이제 수렵문화를 상징하는 소천국이 등장하고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백주가 등장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무쇠상자에 갇혀서 바다에 뛰어보내졌다가 장군이 돼서 귀향하는 이제 송국성도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겁에 질린 어머니 백주는 윗송당으로 가서 죽어 신이 되고 아버지인 소천국은 아래송당으로 가서 신이 되었다. 후에 송국성은 한라수호신이 되어 지금까지도 기림을 받으며 제주도를 지키고 있다. 그 수렴문화로는 일정한 규모를 넘어선 사회구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농업문화로 수렴문화를 대체해 나가기에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부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세계와의 교류로서 성공한 송국성이 수렴문화와 농경문화를 대체하는 그 새로운 세대이자 제주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까닭 여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발표문의 서두를 보면 제주 문학의 정체성을 논할 때 문학과 정체성을 한 데 있는 데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주 문학이라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주도를 둘러싼 지리적 조건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기영 선생님의 그 변방에 우지는 새라든가 바람 타는 섬은 그런 점에서 그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정체성 및 역사를 탁월하게 형상화한 수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좀 김치환 선생님께서 쓰신 데 대해서 그 조금 토론이 좀 이제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는 그 54쪽에서 제주 밀라는 이제 조선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대로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변방에 우짖는 새를 보게 되면 그 장두 제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두란 건 뭐냐면 육지부에서는 사발통문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제 제일 그 선도했는지가 안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두가 이제 장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장의 제일 앞에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제주를 이제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죠. 경례관을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이제 그 조정에서 내려오죠. 처음 얘기는 뭐냐면 그래 니들이 그렇게 힘든데 내가 몰랐구나 미안하다 니네 원하는 거 들어줄게. 두 번째 뭐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임명한 애를 쫓아보내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제주도가 변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앙 권력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못 살겠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반역할 생각이 없어. 이게 이제 바로 정두 정신을 꿰뚫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 앞에서 김치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걸 보니까 그 새로운 왕조를 꿈꾸고, 요거는 이제 남막당에서 했던 방성칠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중한테 배척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계속 읽는다면, 사삼을 둘러싼 비국도는 고립된 섬이었다는 뭐 조건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김석범, 김시종 선생님의 각별함도 분단된 조선을 제3자의 시선으로 성찰하는 데 있을 터인데, 제주 사람들이 바다 건너 세계를 육지 것들이라는 방식으로 거리두는 방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민중문학작가회의 이름이 바뀐 게 한국작가회의죠. 여기서 보면 그 민주화 운동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각 지역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권력 욕도를 드러냅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건, 제주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개입해서 비판하고 견인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도권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정체성 속에 어떻게 이어져오는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자, 어떠한 지역의 문화는 지리적 환경을 조건으로 형성되며 이를 정체성이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브루델은 삼중구조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지리적 환경을 기본항으로 설정하고 난 뒤 그 위에서 집단의 운명과 전반적인 움직임이 형성된다고 전제하고, 세 번째, 사건, 정치,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발표자께서도 섬 사람들로 이렇게 글을 정리하고 계신데, 그 최남단의 섬이라는 사실을 화두로 논의를 펼쳐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토론하기가 좀 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뭐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그리스의 크레타, 이쪽들을 보면은 이제 해양 문화하고 대륙 문화가 부딪히는 데서 계속 이제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주 문학이라는 것도 이쪽에서 이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김석범 선생님의 화산도와 그다음 현경 선생님의 순이삼춘에서 일깨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화산도를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근이 허무의식에 사로잡혀 있긴 있는데, 그 사회주의로 경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이제 사삼을 얘기할 때 저기서 어떻게 그 죽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묘사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 항쟁의 성격을 좀 이제 많이 드러내는 반면에, 그 순이삼촌의 세계는 공동체가 있는데 야만적인 탄압 가운데서 어떤 비극을 겪었는가 뭐 이런 걸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삼춘의 작가 현기영은 공동체주의로 경사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대결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기영 선생님이 사삼에 대해서 단편은 쓰시는데 장편은 아직 없으시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장편의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도 하나의 당당한 사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맞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못 나가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아직까지는 사삼을 이제 피해자의 어떤 십선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복원하는데 머무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삼에 대해서 작품을 장편을 구성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마 앞으로 쓰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질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것은, 발표자께서 화산도와 순이삼촌을 수용하실 때 그러한 어떤 입지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변별하거나 혼용하거나 뭐 해서 끌어안으시는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그 화산도에 대해서 글을 안 쓴다고 여기저기서 타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념적인 어떤 지향이 공동체 쪽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사회주의보다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발표에서 그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근대에서 무언가 찾아낼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입장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순우름이나 존양정신이나 공동체 문화를 얘기할 때 그 탐나 시대로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우리가 몽골 지배를 한 100년 정도 받아가지고 이 제주도가 세계 14대 목장 중에 하나로 컸단 말이죠. 말산업을 하면서 상당히 잘 살았어요,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태종 세종 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사사로이 매매 못하게 해버립니다. 거기 이제 국유화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제주도 경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서구하고는 다른 우리 동아시아 차제 내에서 어떤 민족 국가로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세종 때 보면은 그 제주도 같은 게 성주도 없어지고 그다음 이제 뭐 왕자도 없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 이제 언어 만들어지고 국경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근대랑 연결시킨다면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제국이 되려면 식민지 있어야 되잖아요. 너네 탐나 제주 거기 식민지야. 저쪽 사근육신 식민지야.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이걸 이제 장지연이 계속 이제 떠드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설정해 놓고 근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동을 겪는가 이런 식의 접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홍기준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바로 우리 김수현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예, 그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뭐 문학이든 어떤 식이든 이런 토론 자리에 그 나서는 경우가 이렇게 저로서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글이나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발제를 하고 평론하시는 분이 토론을 하게 되면 아 참 잘 겉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힘들게 그런 생각을 가끔 잠깐 해봤습니다. 그 좋은 지적 그 잘 들었고요. 그 제가 이렇게 잠깐 그 말씀 얘기가 그 토론자께서 얘기하면서 했던 것 중에 좀 답이 될런지 제 생각을 좀 반영한다면 그 88쪽에 그 김석범, 김시종 선생님의 각별함도 분단된 조선을 제3자의 시선으로 성찰하고 있을 터인데인데 그래서 이런 시선을 저는 제3자의 시선이라고 하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가 아는 우리가 흔히 제3자의 시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A와 1, J1과 2가 아닌 시각이 제3자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김석범 선생님과 김시종 선생님은 공히 1이면서 2이고 2이면서 1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포함돼 둘 다 포함돼 있지만 둘 다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제3의 시선 그러니까 저는 이 제3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소속되지 않은 그렇게 들려서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는 저는 저 김석범 선생이나 김시종 선생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그 제 쓴 시로 마무리함으로 해서 그 좀 그 딱 최남단의 섬이라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 발제할 때 원고에는 썼습니다만 읽지 않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섬이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도 다른 분들이 발제도 있었습니다만 섬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모두 물론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었나,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지나온 섬이었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에서 그 김석범 선생의 관산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현경 선생의 수리삼촌의 이야기인데 우선은 그 여기에 그 관찰 여기에 그 김석범 그 수리삼촌 화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관찰자 이방근을 내세웠을 때 사회주의로 경사되었고 그다음에 현경 선생의 수리삼촌은 공동체주의로 경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바라볼 때 물론 뭐 읽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는 관찰자인 이방근이가 쭉 제주를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방근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대의 보기 드문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계급성이 사회주의의 경도되었을 지언정 지금 우리가 이 화산도를 읽는 이유는 이방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당대 4.3 시대를 살았던 제주도를 보자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 홍기동 교수께서 순이삼촌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순이삼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지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 그 북촌이라고 하는 마을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공동체주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 이방근의 한 사람 이런 식의 지적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공동체주의. 저는 이제 참 이런 무슨 주의 하는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 사회주의를 영어로 하면은 소셜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공동체를 정말 제가 싫어하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혹시 커뮤니즘 아닙니까? 공동체주의가 다른 더 이상 번역할 게 있습니까? 제가 한번 오래전입니다만 82년에 그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책 편집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 커뮤니티 컬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의 이게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았느냐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더 뜨겁게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두 분의 약간의 시각차, 견해차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두 분 모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기돈 선생님과 김소연 선생님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토론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현 선생님께서 마지막 종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정현 선생님은 우리 제주연구센터에 계시면서 지금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입장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짤막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요청에 따라서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종합해서 얘기하라는 건 센터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씩만 질문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준 선생님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보편성과 구별되는 고유성과 특수성의 시각 속에서 정체성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과 그간 연구기관들 간의 분산된 시각으로 인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은 이번 학술대회를 맞이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민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원춘 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제주에서는 제주문화를 주권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독자적인 역사와 민속과 신화를 토대로 제주학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 천명한 부분은 센터에 나아갈 길까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그 기술하신 부분에서 중앙학과 지역학으로 구분되어 학술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지역학이 모여서 한국학이 되는 것이지 중앙학이 따로 있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근대의 표상으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 즉 독립적인 자치지역으로서의 제주의 역사적 근거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특히 자치사회로서의 제주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제주의 정체성하고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다음으로는 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보기, 사회적 관점의 로컬리즘을 실현, 본래부터 있었던 고유와 이해된 것으로서의 고유, 섬의 독자성과 부속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본래부터 있었던 고유성 내지 정체성과 이해된 것으로서의 어떤 고유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탁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주변적 타자적 부속성 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있어서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조선시대 당시 유교 사상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백성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 대한 수신제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덕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다는 걸 이렇게 볼 때 문제는 이 교화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의 깊이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하고 고민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열 시인의 문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작품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기억의 암살자라든지 강요된 기억 등에 대한 부분은 제주 문화의 어떤 그 특성들을 잘 드러내는 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문학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사실은 정체성과 문학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의견과 다양성이라는 범주, 제주라는 지역성 등을 더하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문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뒤에 논의로 갈수록 기억과 저항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어쩌면 지역 문학만큼 지역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장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선생님께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고요. 우연찮게도 이번 제주학 대회 제주학 아카이브전의 주제 역시 기억의 재생 지금 이 자리입니다. 기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후세들에게 전해줄 것인지 강요된 기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는 문학의 범주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주 정체성의 핵심에는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의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억의 시각으로서의 사상, 기억의 재현으로서의 문학예술, 기억을 통한 생존의 지혜 전승으로서의 전통지식 등이 지역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후대로 이어가는 문화의 고갱이로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에게 의견을 구하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듣기보다는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오랫동안 지금 플로어에서 경청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좀 질문 겸 뭐 논평도 좋고요. 좀 말씀을 듣고 모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분 발표자께서 답변 겸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플로어로 우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뭐 발표자뿐만 아니라 우리 토론자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또 전반적으로 이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우리 권무일 선생님이 참 제주에 애정이 많으시고요. 많은 또 그 작품도 쓰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권무일 선생님께 좀 의견을 청합니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저는 그 제주에 와서 17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과 이제 그 뒹굴며 살고 그 다음에 제주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해 왔는데 곧 새로운 이제 책이 고대 탐라국 시대에 관련된 책을 곧 발행할 작정이지만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탐라국 시대에는 그 제주 사람이 말하자면 탐라국 사람이 세계인이었고 그 후에 고려 이후에는 제주 사람이 섬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이제 많은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위 포부도 자존심도 줄어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는 탐라국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탐라국 시대 사람들은 이 그 한반도를 사만 때나 삼국 시대 때나 그리고 시대 중국 삼국 시대 삼국 중국 중국 저 남쪽까지 일본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해양민족으로 그야말로 세계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너무 찌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제주 역사를 탐구하면서 는 가끔 그 곁가지가 눈에 띄기 때문에
김만덕에 대해서 써봤고 헌마웅신 김만일에 대해서 써봤고 그 다음에 표류인 이방익에 대해서 썼는데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주의 자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인으로서의 면모라는 것이었죠. 특히 근래에 쓴 이방익의 경우 중국을 편답하면서 점점 더 세계인으로 그 마음이 넓어져 가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육지 사람이 어떻고 제주 사람이 어떻고 육지 사람 안 오는 게 좋다 못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이제 미래의 제주인은 세계인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허남춘 선생님도 여기 좀 늦게였지만 오셨습니다. 허남춘 선생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시간 때문에 지금 계속 예 지금 뭐 할까 말까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셔도 좋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선생님이 제안했듯이 그 제주 정체성 연구가 대학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개인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잘 연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제주학센터가 그러한 연대의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정체성 탐구를 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철학하시는 김치현 선생님처럼 제주의 구비전승 속에서 그러니까 기록은 빈약하지만 구비전승이 풍부한 제주는 아무래도 모든 근거를 구비전승으로부터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건 철학이건 그 기타의 많은 총체적인 제주적인 것들을 찾아내려면 구비전승 민속 뭐 전통 이런 속에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김치현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있고요. 저도 또한 문학의 입장이지만 구비전승 속에서 제주 정신 제주 철학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제주 신화에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데 잘 관심 안 가져요. 철학하시는 김치현 선생님이 제주 신화에 관심 가져준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자 세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현 선생님 토론 염두에 두시면서 결론 겸 하시고 싶은 말씀 덧붙여서 한 분당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초재고 있다고 하니까 그 중앙학 지역학이라는 개념이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서울학도 지역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배분된 어떤 뭐 파이별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공통의 어떤 관심사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구재단에서 줄 세우듯이 세워서 학회를 재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호응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근대성의 표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제가 근대성 때문에 공부 고민 많이 했는데 해야 되나요 결국은 저는 이제 근대라는 개념이 근대성이라는 것이 국가 민족 자본 이렇게 이제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제주도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로 제주도를 본다면 섬이라는 특정한 지리적 조건과 그 제주라는 권역이 있어요. 그 권역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삼촌이나 괜당이 언제든지 될 수 있고 돼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출신이라
자천 타천으로 견당이 되거나 삼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에 대한 의지나 호응이 그만큼 이제 빠르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제주도에 들어오는 어떤 문화라는 삼성이라는 성씨도 존재하지만 병랑국 세공주 뭐 도래신 뭐 이런 내방신 뭐 이런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 이동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문화 이동을 받아들였고 정착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들고 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개방적인 성격이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상을 만든다. 다문화상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의 근대성이나 시민사회의 개념 자체는 개인의 시민 정신이나 개인주의가 아니고 제주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못 알아들은 살았고 앞으로도 못 알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홍기동 교수님 아까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주 밀란이라고 이야기하면 1862년 철종 때에 세 차례 밀란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홍기동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축 교안에서는 그 지적이 맞습니다. 장두의 책임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이렇게 장두를 대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1896년 무술 밀란 때 방성칠의 난에서 이분은 아시다시피 호남뿐입니다. 제주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주 밀란에서 이런 세국가 건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지나치게 제가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57쪽에서 제가 신축교환 이렇게 설명하면서 당시 제주와 조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둘러싸고 있는 외세와의 어떤 그런 각축 상황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안 밝혀진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연구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선의 깊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좋은 지적이고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취급을 받은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대명률상의 삼천리 유배지가 우리나라는 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1급 유형지로서 절의 고도인 제주가 취급되었는데요. 이 제주는 중국 접경 지역의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아니면 해안 지역과는 다르게 변방 중에서도 주변부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성경 의식에서도 확인되듯이 제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중앙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까지 취급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깊이보다는 방향성의 문제. 그러니까 변경으로서도 아예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기억의 시각으로서의 사상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시각 아까 좀 전에는 제가 이제 시선의 방향 시각의 방향을 말씀드렸지만 지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강요된 시선과 인식이 내면적으로 기울어져서 우리가 자꾸만 지연된 형태로서 과거를 자꾸만 이렇게 그 상기시키고 지연시키는 그런 것으로만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아예 지평을 확장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독자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양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두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주 정체성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 논의 들으면서 그 제주 문학이 범주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제주 문학인가? 그러니까 제주 출신의 작가가 쓴 게 제주 문학인가? 제주를 그린 게 제주 문학, 제주를 다룬 게 제주 문학인가? 저는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제주 문학이라고 하면 제주의 정체성을 담았을 때 그것을 제주 문학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쓰든 제주의 정체성이 살아 있고. 그다음 그 형식으로서는 가능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어휘를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문학 속에 살아있는 선조들이 어리 들어있는 그런 문학으로 가는 게 제주 문학의 정체성 있는 제주 문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한 자연인 또는 개인에게 작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뭐 한편으로는 글을 너 글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된과 동시에 써야 된다는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가 작가는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작가가 됐다 해가지고 뭐 무슨 나는 뭐 룰루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쓰는 게 진정한 작가로서의 책무인가를 다시 한번 이런 오늘 이런 자리에서 고민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장시간 발표와 토론을 지켜보면서 뭐 여러분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정체성에 대한 특히 제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게 한두 번으로 하루아침에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지역 정체성에 대해 특히 제주 정체성, 탐라 정체성에 대해서 대규모 학술대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주제는 대주제는 근대성과 제주정책성인데 다음 대주제는 탈근대성과 제주정책성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역정책성 형성에 억압적 기제로 작용한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탈근대성으로 오면 이게 적어도 해방적인 기제 어떤 촉발적 기제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음 주제는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 서 탈근대성과 제주정체성 그게 뭐 제주정체성도 좋고 탐라정체성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대규모 심포지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신 일곱 분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